오케이, 읽어볼까요? Today, Tiger is a hunter. Today, Tiger is a hunter. 뭔 뜻이겠어요? 끊어읽기 표시했나요? 끊어읽기 표시해야죠. 언제? 오늘. 누구는 뭐 한다? 타이거는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에 대한 대답이 제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위치는 어디냐? 투데이의 원래 위치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왜? 뭐가 더 원래는 더 중요하니까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is a hunter. 언제? Today. 근데 이런 말을 오늘은 이런 말을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 오늘만큼은 타이거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있다. 오늘 타이거는 사냥꾼입니다. Today Tiger is a hunter.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He puts on his hunting hat. He puts on his hunting hat. 누가 뭐 한다? 그는 입었다. 그는 착용한다. 입었다가 아니고. 입는다, 착용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그렇죠. 무엇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죠. 무엇을? 사냥하기 위한 모자? 그의 사냥 모자를. 그는 착용한다? He puts on. 그의 사냥용 모자를? His hunting hat. 사냥하는 중인 모자야. 사냥하는 것을 위한 모자야. 사냥하는 것을 위한 모자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헌팅은 사냥하는 것이야, 사냥하는 중이냐? 사냥하는 거. 그렇죠. 사냥한 막 모자인데 막 사냥하러 다녀? 아니야. 모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냥을 해? 아니야. 사냥하는 모자야, 사냥하는 것을 위한 모자야. 사냥하는 것을 위한 모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팅은 것이다, 어떠니가? 것. 것이죠. 됐습니까? 그는 붙여간다. 무엇을 his hunting hat. 그리고 사냥할 때 쓰는 모자 hunting hat. 사냥할 때 쓰는 모자 hunting hat. 사냥용 모자 hunting hat. 그는 착용한다. He puts on. He puts on. 끊어읽기. 그는 착용한다. He puts on. 무엇을? His hunting hat. 그는 그의 사냥용 모자를 착용합니다. He puts on his hunting hat. 그럼 이렇게 해서 읽어볼까요? He flops off his coat. 오케이, 누가 뭐 한다? 그는 세운다. 그렇죠. 그는 막 고추 세운다. 무엇을? 그의 털을. 그렇죠. 그의 털을 세운다. 뭐 어떤 그림인지 알죠?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알죠? 네. 만화에 가끔씩 보죠. 누가 이런 상태로 만든단 말이죠. 됐습니다. 그는 그의 털 가지고 그의 털을 막 세운다. 털이 막 고추 서도록 만든다. 됐습니다. 그는 뭐 한다? He flops off. 무엇을? His coat. 이 코트는 고양이가 코트 입진 않겠죠. 여기 코트의 뜻은 코트가 아니고 뭐? 털 가지고 됐습니까? 털 가죽. 오케이, 그럼 그의 털을 세운다. He flops off his coat. 자, 끊어읽기. 그럼 뭐 한다? 그는 He flops off. 세운다. 무엇을? His coat. He flops off his coat. He flops off his coat.
계속해서 he makes his eyes big. He makes his eyes big. He makes his body small. He makes his body small. 두 문장과 공통된 구조가 사용됐 어떤 구조가 사용됐어? 그게 뭐 어떤 구조가 사용 구조가 뭐가 사용됐어? Makes make is a b make a 그게 뜻이 뭔데? 큰 좀 무슨 시야? 어떤 시야? 그래서 단어 할 때 뭐 배웠어? Make a 뭐? 어떤 무슨 뜻 만들 때 쓴다? 뭐 A를 어떤 상태로 만들 때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A를 어떻게 만들다 할 때 Make a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그럼 누가 뭐 한다? 아 모르겠어 누가 뭐 한다? 그는 새 어떤 만든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그의 눈을 큰 상태로 만든다. 커지게 우리만 생각하면 그의 눈을 크게 만든다. 그거 만들 어떠야? 만든다. 계속. 만든다. 무슨 시대? 과거 시 현재 시대. 만들 어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He make. make의 선택에서 두 번째야. make의 한반면시 make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크게 만들었다. He makes his eyes big. 그는 그의 눈을 크게 만들었다. He makes his eyes big. 그는 그의 눈을 크게 만든다. He makes his eyes big. 그렇습니까? 그러면 he makes his eyes big이면 얘랑 가지고 그가 그의 눈을 크게 만들었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뭔 뜻이야? 그의 눈은 크다? He makes his eyes big이면 his eyes are big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있죠. 그렇습니까? 둘 다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의 눈은 그의 눈을 크게 만든다? He makes his eyes big. 그의 눈이 커졌다? His eyes are big.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눈들을 어떤 상태로 큰 상태로 뭐 한다 만든다 그러니까 끊을기 누구를 뭐 한다 in makes 무엇을 와 his eyes를 어떤 be 그러니까 in makes his eyes be 그러니까 그는 영어로 말합시다. He makes his eyes big. 그는 그의 눈을 크게 만든다. He makes his eyes big. 누가 만든다? 그는 만든다. 무엇을? 그의 몸을. 어떤 상태로? 작은 상태로. 네, 그는 그의 몸을 작게 만든다. He makes his eyes body smaller. Small. 그럼 우리말스럽게 쓸게. 그는 웅크린다. 눈은 크고 몸은 작게 만들었대. 그렇습니다. 그는 웅크린다. He makes his body small. 그는 만든다. He makes 무엇을? His body 어떤 small. 그러면 얘랑 돼서 he makes his body small이면 그가 그의 몸을 작게 만들었으면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 His body is small. 그의 몸은 작다. His body is small.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성립하죠. 그의 몸이 작아졌다. His body is small. 그는 그의 몸을 작게 만든다. He makes his body small. 그렇습니까? 네. 그는 그의 몸을 작게 만든다. He makes his body small. 그는 웅크린다. He makes his body small.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he makes his first trip.
He makes his paws clean. He makes his tail lay flat. He makes his tail lay flat. 네, 누가 뭐 한다? 그는 자, 이 문장에서 사용된 구조는 유전은 단어할 때 뭐예요? 단어할 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배웠어? 단어 시험에서 이거 할 때 단어 뭐 배웠어? Make a do? Make a crib의 뜻이 뭐야? crib의 뜻이 뭐야? 기다 기다 그러면 무슨 시? 하다시 주시죠 하다시 Make a do 하면 무슨 말 만든다? A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A가 뭐 하도록 만든다 구조가 들어있는 거 네. 그러면 누가 뭐 한대요? He makes his paws clean 누가 뭐 한다? 만든다 무엇을? 그의 발은 His paws가 뭐 하도록 clean 하도록 좋습니다 얘도 우리말스럽게 먼저 쓰겠습니다 무엇스럽게 그들하면 그는 뭐가 뭐하도록 자, 그의 발이 기어가도록 만든다 오케이 그는 살금살금 기어간다 He makes his paws clean 발이 기어가면 얘는 뭐하는 거야 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는 기어간다 그는 기어간다 He's clean 그는 기어간다. He creeps. 그는 살금살금 기어간다. He creeps.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발들이 기도를 하면 발이 내 몸이랑 떨어져서 따로 가요? 아니요. 몸하고 발하고 같이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기어간다. He makes his paws creep. 그렇습니다. 오래. 그 다음 문장. He makes his tail lay flat. It makes his tail lay flat. Okay, 그러면 여기에 lay flat 무슨 뜻이죠? 평평하게 묻다. 평평하게 두다. 두다. 평평하게 놓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 한다? 그는 만든다. 누가 뭐 하도록? 그의 꼬리가 lay flat 하도록. 여기 지금 lay flat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까, 꼬리가?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생각할 때 꼬리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꼬리를 뭐 하고 있어요, 영어로? lay flat. lay flat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실질하는 거 아니죠? 네? 실질하는 거 아니죠? 진짜 저기 가 있는 여기에 이런 표지 많아요 생각? 이거 뭐 할 때 하는 거야 이거 Imagine 할 때 하는 거죠 Imagine 뭐 하다 상상 지금 Imagine 하고 있죠 맞습니다 상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그는 뭐 한다? 만든다. 누가 뭐 하도록? 그의 꼬리가 평평하게 길게 그는 꼬리를 바닥에 깐다. He makes his tail lay flat. 그는 그의 꼬리를 바닥에 평평하게 깔아둔다. He makes his tail lay flat. 맞습니다. 지금 살금 가고 있다. 안 들키려고. 맞습니다. 네. 자, 보시면서. His eyes see stripes. His eyes see stripes. His eyes see a tiger. His eyes see a tiger. 이번에 타이거는 이름이야? 호랑이야? 호랑이. 호랑이죠. 맞습니다. 네. 누가 뭐 한다? 그의 눈들은 그의 눈들을 보는 거야. 그의 눈이 보는 거야. 보는 거야. 누가 뭐 한다니까. 그의 눈을 본다. His eyes see. 무엇을? 줄무늬를. Stripes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의 눈이 줄무늬를 본다. His eyes see frogs. 그의 눈이 줄무늬를 본다. His eyes see frogs. 본다. 자, his eyes see a tiger. 똑같은 구조죠. 누가 뭐 한다? 그의 눈이 본다. 무엇을? 그 호랑이는. 한 마리의 호랑이를. 본다. 그의 눈이 호랑이를 본다. His eyes see a tiger. His eyes.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It. They. 그것들이 그것들. They see ya. They see ya. They see. They see. 이 문장을 그는 호랑이를 본다 이래도 되잖아. 네. 어. 그의 눈들이 호랑이를 본다 말고 그는 호랑이를 본다로 바꿔볼까? 그는 호랑이를 본다. He see a tiger? 이러면 틀리죠. 왜? Sees. 그는 호랑이를 본다. He sees a tiger. 그는 호랑이를 본다. He sees a tiger. 왜 이렇게 해야 돼? 앞에 he she 뭐뭐 하다의 주인장이 he, she, it일 때 이 행동하는 녀석이 he, she, it 또는 he, she, it으로 바꿔쓸 수 있을 때 뭐뭐 하다라는 말에 s나 s, es를 붙여준다. 그는 호랑이를 본다. He sees a tiger. 그의 눈이 호랑이를 본다. His eyes see a ti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his body gets smaller. His body gets smaller. His paws get ready to jump. His paws get ready to jump. 됐습니까? 엄마야. 네. 자, 이 문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뭔가요?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배웠던 게 뭐예요? Get ready to? 네, 그걸 배웠나요? 스몰러의 뜻이 뭐예요? 더 작은. 더 작은. 무슨 식? 어떤 식?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이 문장을 정확하기 위해 배웠던 게 뭔가요? 단어할 때 배웠던 게. 무슨 식인가요, 이거? 어떤 식? 아, get 어떤. get 어떤. 무슨 뜻? 뭐뭐한 상태가 되자. 됐습니까? get은 원래는 받다란 뜻으로 많이 씁니다. 네. I get a book 하면 나는 책을 받는다. 난 책 받는다. I get a book. 됐습니까? 이게 책이 된다는 아니겠죠. 네. 됐습니까? 어떤 get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되다. 어떤 것을 되다야? 주다. 내가 책이 되는 거야? 아니요. I get a book. 무슨 뜻이라고? 나는 그 책을 받는다. 네, 어떤 것을 뭐 하다, get 뒤에 것이 오면 어떤 것을 받다. 근데 get 뒤에 어떤이 오면 어떤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작은, 아니요. 더 작은을 받을 수 있어? 아니요. 이때의 뜻은 뭐다? 되다. 어떤 사람 대가 되다. 그니까, his body gets smaller. 누구는 뭐 한다? 그의 몸을 더 작게 더 작은 상태로 만든다. 더 작은 상태가 되다? 더 작아. 진다. 아. 점점 더 작아진다. 됐습니다. 우리말스럽게 하겠습니다. 영어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는 말고 그의 몸은 아니니까 이상하다. 그냥 그는 없죠. 우리말스럽게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은? 그의 몸은 점점 더 작아진다. 그의 몸이 점점 더 작아진다. His body gets smaller. 그는 점점 더 몸을 부풀린다. His body gets smaller. 자, 자 계속해서 우리 뒤에 누굴 보한다? His paws get ready to jump. 그의 발들은 뛰어오를 준비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은 뭐한다? 그의 발은 이 문장을 하기 위해서 배웠던 거 ready의 뜻이 뭐예요? 준비된.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get ready의 뜻은?
준비된다. 그렇죠, 준비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은 왜? 왜 뛰어오르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의 몸은 준비, 그의 발이 준비된다. His paws get ready. 왜? To jump. 투점박이 위하여. 왜 투점박이 위하여. 자, 우리말스럽게 하겠습니다. 영어스럽게 하겠습니다. 누구는 그의 발들은 뭐 하기 위하여 뛰어오를 준비가 뭐 한다 준비한다. 그렇습니다. 그의 발들은 뛰어오를 준비를 한다. His paws get ready to jump. 가다 Go. Go. 갈 준비하다. Get go. Get ready to go. 갈 준비하다. Get ready to go. 달리다. Run. 달릴 준비하다. Get ready to run. Get ready to run. 그렇지? 네. 그다음에 저녁 먹다. Eat dinner. 하면 저녁 이 먹는 거지. 저녁을 먹으려면 eat 뒤에 dinner가 가야지 먹히겠지. 그치? 네. 저녁 먹다. Eat dinner. Eat dinner. Have dinner. 저녁 먹을 준비하다. Get ready to dinner. Get ready to eat dinner.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네. 어? 어? 뭐, 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그 책을 읽다. 읽고, read. 뭐 하나? 그 책을 읽다. Read the book. Read the book. 그 책을 읽다. Read the book. 그 책 읽을 준비를 하다. Get ready to read the book. 이시 왜 들어가? 먹는 거야? 책을 막 먹을 거야? 그 책 읽을 준비를 하다. 정신 차려! 책 읽을 준비하다. Get ready to read the book. Get ready to read the book. Get ready to read the book. Read the book. Read the book. 그 책을 읽는다. 그 책 읽을 준비를 하다. Get ready to read the book. 자전거 타다. Ride bike. Ride a bike.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Ride a bike. 자전거 탈 준비한다. Get ready to ride. Ride a bike. Ride a bike. 자전거 탈 준비하다. Get ready to ride a bike. 거기에 가다. Go there. 거기 갈 준비한다. Get ready to go there. 학교 가다. G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학교 가다. Go to school. 학교 갈 준비한다. Get ready to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갈 준비해요. 나는 학교 갈 준비합니다. Get ready to go to school. 나는 어디 갔어? I. 나는 학교 갈 준비합니다. I get ready to.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갈 준비합니다. I get ready to go to school. 저는 점프할 준비합니다. I get ready to jump. 수영할 준비하다. Get ready to swim. 나는 수영할 준비해요. I get ready to swim. 집에 가다. 집에 가다. Go home. Go home. 나는 집에 갈 준비해요. I get ready to go hom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은 무작심. Jump. Jump. 그냥 뭐. Jump. 됐습니까? 네. The tiger flies away.
The tiger fried the egg. 이건 이 애야 아니면 딴 녀석이야? 딴 녀석. 만약에 얘가 나라면 어떻게 썼어야 돼? 내가 날아간다고 했으면 타이거 제 문자 타이거 그렇지 와이즈 오케이 얘는 어떤 녀석의 이름이다 호랑이다 호랑이다? 누가 먹는다? 그 호랑이는 날아오르다 난다 어디로? 저 멀리 저 멀리 누가? 그 호랑이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The tiger flies away. 그 호랑이가 날아간다. The tiger flies away. 저 멀리. Away. 그 호랑이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The tiger flies away. 호랑이가 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이 호랑이는 호랑이다 호랑이가 아니다. 호랑이가 아니다. 뭐지 호랑이? 이 호랑이는 뭐지 그러면? 나비? 버터플라이였죠 원래. 그렇죠. 그 나비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사실은 뭐예요? The butterfly flies away. 맞습니까? 네. Butterfly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다시 하시겠습니다. 누가 뭐 한다? 타이거는 생각한다. 그쵸? I think. 타이거가 생각한다. 타이거 think. 뭐라고? 너무 많은 일. 너무 많은 일이고 정말 좋아. 앞에 생각된 말. 이건 너무 많은 일이고. It is too much work. 너무 많은 일이고. It is too much work. 그러니까 그거 일이 너무 많고. It is too much work. 됐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부족했다. I have 맞다. 뭐 하여튼 그게 그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time for a nap. 뭐예요? 잠자는 시, 낮잠 자는 시간. 낮잠을 위한 시간, 우리만스럽게 낮잠 잘 시간이다. Time for a nap. 낮잠 잘 시간이다. Time for a nap. 영어스럽게 낮잠 자는 것을 위한 시간. 낮잠 자는 것을 위한 시간. Time for a nap. 좋습니다. 자, 여기도 생략된 말이 있네요. 생각된 말은 뭐냐? 네. It is time for a nap. It is time for home. It is time for dinner. It is time for 무슨 무슨 시간이 됐다 할 때 원래는 It is time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할 시간이다. It is time for 이것도 패턴. 뭐를 위한 시간이 뭐 할 시간이다. It is time for. It is time for school라고 했어. It is time for school. 학교 갈 시간. 어, It is time for school. 오케이. 다 끝났네요. 내일은 뭐겠어요? 월요일은 뭐겠어요? 알겠네. 오케이, 여기까지.